도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잡방에 나와있고요. 김유가 저자이고 1500년대 초입니다. 도인주에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도인을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고 뾰족한 부분인 배안은 떼어내고 쌍둥이는 가르는다. 2. 1에 청주 3병을 부으면서 도인을 갈아 고운 명주채로 걸러낸 후 항아리에 담아 밀봉한다. 3. 2의 항아리를 가마솥에 띄워 중탕으로 끓인다. 술 색깔이 노랗게 되면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리기기는 명주채, 항아리, 가마솥이 되겠습니다. 번역문에는 도인, 복숭아씨 500개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네요.